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저희 시간에 저희 시장 공감대에 나왔던 이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크린앤사이언스 이야기를 나누고 딱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 또 이상로 전문가님의 웰크론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수익이 그 사이에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AS랑 오늘 종목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 이제 코스닥이 오늘 1% 이상 빠지고 있는데, 잠시 시장 얘기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보시면요, 2150포인트 밑에까지 지금 내려오는 양상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을 항상 틀린 적이 없고, 또 지수는 또 그렇게 또 빠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한번 뽑아줬어야지만, 2350까지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자리였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됐죠. 돌파가 안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과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2150포인트 밑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다정짓기보다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뭐랄까 반등에 대한 그 지지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130이 바닥이다, 뭐 2120이 바닥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2150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많이 빠지는 자리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언제 매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돌아서는 시점 자체가 바닥의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랠리를 펼쳐 보였던 1월 말까지 여기에서에 대한 매수가 누가 붙었었냐면 여기에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외국인에 의한 상승이 나타났고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줘야지만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가 저가 권역에 해당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의한 시장, 그러니까 재료에 의한 시장이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그래도 코스닥은 긍정적인 게요. 자, 코스닥이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빠질 때, 여기 다시 한 번 더 750포인트 한번 찍어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시장을 크게 놓고 본다면, 뭐랄까요. 여기서는 매도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두 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리면 이 750포인트를 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어느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질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 거지, 시장은 지금부터 한 달 뒤, 약 두 달 뒤 정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포인트 위로 저는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동안에 뭐랄까 좀 조정이 좀 더 깊게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는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7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약간 좀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표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 AS부터 한번 해드릴 텐데 우선은 웰크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을 나타냈고, 그리고 3월 6일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뭐 올라가도 좀 찝찝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고, 그에 따라서 마스크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마스크를 재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인 이 웰크론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다만, 지금도 제가 씁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집도 그럴 겁니다.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이런 공기를 정화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기에 대한 질을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또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문제까지도 함께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종목군들이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이 지점, 이 4,700원, 4,8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타이밍에서는 이 4,700원 자리가 또다시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 자리가 또다시 한번 돌파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 자리, 위에 있는 이 자리까지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조금 움츠리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저가 권역에 대한 자리가 한 요 정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박스권을 이루다가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뭐 일기예보 보듯이 우리가 아 미세먼지가 더욱더 나빠져가지고 내 종목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대기에 대한 질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뭐랄까 좀 좋게 마음을 쓰면서 종목에 대한 수익을 더욱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종목 루미마이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사실 쉽게 우리가 뭐 이 기업을 딱 놓고 봤을 때 뭔가에 대한 메리트를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LED 조명 관련 업체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이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모회사가 S맥이라는 업체고요. 이 S맥에 대한 자회사가 한 가지 되어 있는 게 다이노나라는 항암치료제, 면역 항암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그 다이노나라는 업체에서 면역 항암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A프로젠 AIC라는, KIC라는 이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저는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루미마이크로가 오늘까지 답변을 해내야 됩니다. 다이노나와의 합병을 재검토한다라는 이슈를 보냈었고, 그 답변 기일이 3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인데요. 오늘까지 그 답변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현재 이 LED 조명으로 인해서는 성장에 대한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치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에서 여전히 물량이 조금 모여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탈되는 흐름들이 여러 번 나타났었거든요. 이탈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더 목을 걸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자리,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1640원 자리에서 하단에 1290원까지 빠질 때 여기는 과매도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다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물량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 보기에는 이 폭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 답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령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령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보령제약이라는 기업이 카나브라는 신약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섰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을 늘려서 대주주들이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이런 내부자 입장에서도 이익 실현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졌고 이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카나브라는 신약이 꾸준한 매출 자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회사에 대한 바이젠세디라는 업체가 또다시 이런 항암 치료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보령제약이 주가가 여기에서는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양상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에 그 미국 암학회가 이제 3월 말에 개최가 되는데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 AACR에 참석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쯤이면 성과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꾸준히 유입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유통 물량을 많이 줄여뒀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기간이 조금만 더 숟가락만 얹어준다면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루미마이크로 그리고 두 번째 보령제약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가는 종목 개수가 압도적인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말씀 주신 그 종목들은 그 압도적인 하락을 뚫고 상승 종목으로 거듭나기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